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입니다. 아멘. 기독교가 인간이 땅에서 만든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시작하신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며 또 그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세상의 다른 종교와 완전히 구별되는 이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 가스펠이란 그 영어의 뜻은 신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의 의미인 복음은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포함하는 예수 생애의 기록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멘. 즉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심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즉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영적으로 죽을 운명이 있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했는데 메시아 약속의 이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의 실현을 위해서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서 최종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구원의 사건을 실현하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33년간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하게 하시고 마침내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육식결하신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중심한 생애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출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내신 복음으로 만민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내용이지 결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요. 복음의 수단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복음이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보존되었고 애굽과 바벨론을 통해서 차별화되었으며 헬라 철학을 통해서 체계화되어서 로마 정치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참 복음은 어떻게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는지 성경을 중심으로 다섯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하자 거룩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불법의 죄를 그대로 둘 수가 없으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은 인간을 낙원에서 쫓아내시고 저주와 사망의 운명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메시아를 통해서 원수 사탄을 멸하고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첫째 진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1장 1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이란 죄와 사망과 지옥 심판에서 구하는 능력이므로 구원이 없는 복음 또 능력이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인 것이랍니다. 구원의 복음이란 구원이 절대 필요한 인간의 실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죄인을 쫓으시고 사단과 더불어 저주와 사망의 운명에 가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인간은 질병과 전쟁과 죽음과 심판과 지옥의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을 필요로 하고 죽음이 없는 상태에서 살기를 노력하지만 인간은 불가능한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과 사망의 운명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받으려면 인간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무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그것을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두 번째 진리는 인간은 무력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혔으니 참된 복음이란 마귀와 죄와 고통과 죽음, 심판의 이 5대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가 죽은 자를 구원할 수 없듯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인간 스스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의 노력으로 사탄과 죄와 고통과 사망과 심판을 어찌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천국 보좌에 앉은 주신 하나님은 무력한 상태에 있는 절망의 인간에게 자력으로 사망의 운명을 극복하고 이리로 올라와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악된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게 하셔서 인간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용서의 사랑과 의의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대신 이루신 의의를 근거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다 라고 무죄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백성에게 미칠 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므로 그의 탄생과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과 재림과 심판이 바로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7대 목적이 있는데 그 7대 목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확증을 위해서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최후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귀 역사를 파괴하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여섯 번째로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 진리 네 번째는 오직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사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된 복음의 다섯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구원 사건을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겸손하게 예하고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의 결론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복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제의 복과 영생의 복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리고 기도 응답의 복, 그리고 성령 내주의 복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진리 다섯 번째는 나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약속된 복음이며 죄인을 파멸해서 구원하려는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그 복음에 합당할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능력과 생명과 승리와 평안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참복음의 기준은 오직 약속된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요. 이 참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늘 성령 충만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담대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특별히 에비구레오와 스토익 철학자들에게 전도한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아덴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나 다윗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차원을 좀 달리해서 종교 철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아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 사상을 상기시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에게는 그들이 알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철학적인 견지에서 전능하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으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는 랍비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헬라 사람에게는 철학자의 형편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바울 선생님께서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사복음서를 구분해서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은 특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서 기록했으며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전 인류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님은 이러한 민족적인 감정과 사상을 초월해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또한 감방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옥중 전도로 인해서 신약성경 중에 한 권이 더 첨가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는 세상을 떠날 기약이 가까울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극진한 마음만큼
깊고 힘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의 자식이 그릇된 방향으로 갈지라도 부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으신 바 그 뜻대로 우리 인간이 올바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것은 기독교 아니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이며 진실로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허락하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그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성경의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을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겠다는 실존적인 결단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결과로 구원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인간에게 허락되었음을 말하는 것인과 동시에 그 복음을 믿는 결단의 믿음이 그로하여금 종래의 상관은 달리 완전히 변혁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로 발현된다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복음은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아가게 하는 본질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은 아무런 경계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향하고 열리는 것처럼 구원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만인에게 미칩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에는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복음에 대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인간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서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복음의 수혜자인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세상에 전파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입으로의 증거보다도 생활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험한 세상에서 이웃과의 진정한 나눔은 보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널리 펴는 도구임을 자각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